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정세균계로 알려진 사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개파에 연연하지 않고 합리적인 공천을 통해 당내 통합과 단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해석이 됩니다. 강선호 대변인은 안규백 의원은 당무 경험이 많고 합리적이며 일처리가 단호하다. 개파가 없다는 여러 가지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규백 의원 역시도 인사 발표 뒤에 페이스북을 통해 사사로운 연애 얽매이기보다는 오직 당의 승리만을 유일한 원칙으로 삼겠다. 전략 선거구를 최소화해서 당원 동지께서 직접 추천하는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도록 하되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에 전략 선거구를 정하도록 하는 당원 당규 취지에 따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재를 추천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의 임명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본인 입으로 당원 동지가 직접 추천하는 후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규백 의원의 임명에 수박들이 입에 거품을 무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세균계인 이원욱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규백 선배님 정세균계라는 이름을 내려주십시오. 꼼수 탕평책은 단합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안규백 임명은 개파 안배 아닙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 안규백 의원을 아무도 정세균계라 칭하지 않는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이미 친명 인사로 친명계 의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꼼수 탕평책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양 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덮으려 하는 꼼수 정치가 이재명 대표의 단합이냐라고 부들부들하고 있었습니다. 윤영찬 역시도 범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 이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라며 부들부들하고 있었는데 니들이 뭔들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래도 철에도 디라린 것이죠. 여튼 이들이 발악하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무난한 인명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압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치우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써왔던 그의 행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자, 한편 어제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제의표결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서는 292명 중에 찬성이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14세 청소년을 42세 남성이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판결하는 대단한 판사를 국회는 대법원장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물론 판결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일 수는 있으나 조희대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데 그런 자를 사업부의 수장 자격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국회, 특히 민주당에서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오늘 조희대를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의 선택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는지 또는 여러 정치적인 재판에 부당한 요소로 작용되지는 않을는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년이란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말이죠. 가뜩이나 검사 독재 정권 칼날에 정치 수사와 정치 기소가 남발이 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이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감싸며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아직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해도 검찰은 끝까지 괴롭힐 작정인가 보다. 조국, 이재명, 송영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전부 비슷했다. 처음에 혐의를 잡고 들어간 수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변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탈탈탈 털어서 뭐든 작은 흠집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을 일부 보수 언론과 협잡해서 엄청난 비리와 중대한 부정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방식으로 마녀사냥에 나선다. 한 명 한 명 야당 의원들을 타겟 삼아서 기획수사, 표적수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
고발 사주 사건을 보면 이놈들은 거의 쿠데타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오만하고 사악한 빌런들이다. 이 오만하고 사악한 빌런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생각이 난다. 역사가 증명을 했듯이 무슨 일이든 결국 올바른 이치대로 돌아갈 것이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심판될 것이다. 지금 내가 죽더라도 10년, 20년, 30년 흐른 뒤에라도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재명, 조국, 송영길과 함께해 주십시오.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들의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리 있는 정치인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돼서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남국 의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정치검찰 이놈들은 거의 쿠데타도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오만하고 사악한 빌런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치검찰의 보연 행태를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지요. 국민 눈치 전혀 안 봅니다.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에 김홍일 BBK 주거자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정권을 잡자 두 달 만에 이명박으로부터 수사 공적을 인정받아 황조 근정 훈장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본 훈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 중에 멀쩡한 인사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아예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던 전 숙명여대 총장 강정혜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 후보자의 배우자 권모 씨는 최근에 5년간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중앙대 교수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이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인정받고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데 쿠데타 그 이상도 버릴 자들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저들의 표적이 돼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싸워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거기에 결을 같이 하며 이재명 대표 흔들기에만 여념이 없고 지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눈이 멀어 뻘개져 있는 이 이낙연과 그 패거리들 보면 우리가 분노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거기에 윤석열이 친일파라서 그런지 부산 중구는 지난 4일에 용두산 공원으로 향하는 광복로 에스컬레이터 출입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수신 장군을 그린 이 바닥 타일을 설치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관광객들이 밟고 다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설치 4월 만에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윤석열 정권 아니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냐는 것입니다. 선거 제도를 두고 약속을 지키라느니 또는 뭐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느니 떠들 시간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총선 승리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총선 승리에 올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